고객이 좀처럼 설득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힘드시다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시원하게 해결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객에게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고민합니다. 기존의 세일즈 서적이나 관련 영상에서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아, 잘 안 돼요. 왜 나는 안 될까? 저분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세일즈 본격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세일즈는요. 스킬보다는요. 양입니다. 스킬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양이 많아요. 결국 양이 이깁니다. 스킬이 아니라 접촉하는 고객의 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복싱을 하거나 격투기를 할 때 기술이 좋은 사람과 체중이 많이 나는 사람. 체급은 안 돼요. 물론 기술과 체급이 좋은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체급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비슷합니다. 흔히 세일즈 클로징 확률은 1% 내외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만 해도 다 잘 팔 것 같잖아요. 저는 저도 거절 당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죠. 왜냐면 이게 멘탈이 강하니까 계속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멘탈이 약하니까 거절당하면 안 만나지만 저는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니까 당연히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100명의 잠재 고객에게 세일즈를 시도하면 한 명이다. 그러면 1000명 만나면 10명이 되는 겁니다. 100명에서 10명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분들 있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올까? 막 그렇게 생각할 것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통계가 있습니다. 만 장의 전단지를 뿌리면 20명 정도가 실제로 반응을 한대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도 사실 점심 먹을 때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제 직원이 받았는데 전단지가 있는 거 이거 들고 왔더라고요. 식당에. 새로 한식 뷔페가 생겼네. 9,000원이네. 한번 가볼까? 하나 걸린 거죠. 이렇게 얻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 걸린 거죠. 이렇게 얻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객의 다양한 반응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내는지 눈치를 좀 보셔야 돼요. 관심을 보이는 고객도 있지만 관심이 없는 고객도 있어요. 이미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당 제안에 관심이 없는 고객이 있고요. 또 정중하게 거절하는 고객이 있어요. 본인은 관심 없지만 예의가 있는 고객이죠. 매몰차게 거절하는 고객이 있어요. 막 불쾌감을 표현하고 막 이런 고객이 있어요. 이처럼 고객의 반응을 좀 이해하고 그 반응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자, 관심을 보는 거기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정중하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이걸 미리 준비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한 얘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수를 늘려라. 수를 늘려라. 고객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세일즈맨의 노력만큼이나 고객의 상태와 상황에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일단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일즈 초보자의 자세를 좀 정리해드리면요. 많은 세일즈 초보자분들은요. 10명 이하의 고객에게 제안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낙담을 해요. 최소한 1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제안을 해봐야 1% 확률로 한 명은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100명의 또는 1000명의 고객에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일즈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일즈요, 고객이 설득되지 않나고 고민한다면 일단 수를 늘려보십시오. 수를 늘려 제안을 하시고요. 또 설득되지 않는 고객 한 명에게 집착하기보다는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접근 방법을 통해서 고객에 반응하는 네 단계에 따라서 내가 그냥 준비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덜 될 겁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제안 드린 내용이 여러분 세일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